그러니까 네 같은 새끼 만나면 CCTV 없는데 존나 패고 싶다 이거예요. 아, 이 새끼 무슨 사료 먹고 자랐나? 거의 말하는 짐승인데 여러분들? 이 새끼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을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방제목 자체가 혐오를 조장하는 그런 방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조장을 한다고요, 제가? 예, 남녀의 지능 차이, 이렇게 또 남녀의 그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방제를 보면은 그 여자랑 아무런 시그널도 없고 연관이 없는 방장님께서 왜 어떤 이유로 여자를 이렇게 혐오하시는지 좀 궁금해서 들어왔어요. 네. 번식 도태 되신 우리 방장님께서 남녀의 갈등을 조장하는 매갈들이나 같은 행위를 하고 계시거든요. 자, 일단 저 먼저 한 잔 먹겠습니다. 아, 프람님은 팩트 폭격 한 대 맞으시면 바로 한 잔 하시나 봐요? 아니, 저번에... 아, 제가 이 방에 있으면 방장님 저기 술 취하시겠는데요? 아니, 인천나을님, 저번에 저한테 존나 지랄해가지고 제가 나간 적이 한번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때 인생은 돈으로 살 수 있는가? 아, 그때 그 멍청한 자식이었구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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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겠습니다. 예. 꼬꼬까까? 프람님! 예예. 예. 근데 남녀의 지능 차이가 어떤 부분에서 궁금하신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냥 솔직히 혜택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어떤 혜택이요? 아니, 여자로 태어나서 이제 인간으로서 이제 혜택이죠. 사실은 뭐 지능 차이가 만약에 없다고 봤을 때, 지능 차이가 없으면 혜택을 누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소리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혜택을 누가 받는다고요? 여자가요. 여자가 남자보다 혜택을 더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예, 군대 안 가지 않습니까? 군대를 안 가니까 혜택을 더 많이 받는데. 예, 군대도 안 가고요. 네. 그 예를 들어서 님이 잘 모르시겠지만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면 아이를 가지고 아이를 낳으면 양육권은 거의 90% 이상 여자가 갖고 있습니다. 아, 여자가 더 양육권이 또 높은 건 맞아요. 알겠습니다. 근데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무조건 양육비를 지급해야 됩니다. 며칠 전에 기사 나왔죠. 남자들이 양육비를 지급을 안 해서 지금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아, 또 일어났어요. 배드 파더. 예예, 예,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옛날부터 그랬었어요. 사실 지금 수면화 돼가지고 올라온 기사예요, 사실은. 그런데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양육을 남자도 할 수 있습니다. 남자도 하고 싶어 해요. 근데도 여자한테 양육권을 먼저 줘요. 그 이유는 뭐냐? 여자가 아이를 더 키울 수 있는 조건이 더 높기 때문에, 더 좋기 때문에. 그냥 막연한 이유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 남녀의 지능 차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왜 자꾸 양육권 얘기가 왜 나와요? 몰라요. 좀 화가 났네요. 지금 저번에 한번 님이 저한테 욕 존나 해가지고. 아, 자, 그럼 말씀을 좀 드릴게요. 남녀랑 지능 차이가 어떤 부분에서 얘기를 거기에 대한 걸 그 주장을 해주셔야죠. 얘기 한번 해볼게요. 님이 말을 존나 잘하시니까. 예. 한번 반박을 한번 해보세요. 남자는요, 여자보다 게임을 무조건 잘해요. 네. 게임이라는 것은요, 사실 우리가 출발선이 똑같다고 봅니다, 저는. 게임 하나만 놓고 여자가 지능이 남자보다 낮다고요? 예예. 아, 뭐야. 여자가 공간 인지 능력이나 동체 시력은 남자보다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능이 떨어진다라는 거는 전혀 그 게임을 예시로 들 만한 사례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떨어지는 것 자체가 이미 지능이 떨어진다는 소리 아닙니까? 지능이라는 게 뭐죠? 전체적인 두뇌의 부분을 차지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전체적인 두뇌의 부분을 차지하는 게 공간 인지 능력과 동체 시력이라고요? 수학을 저기 동체 시력과 공간 인지 능력으로 합니까? 아니, 게임을 수학으로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왜 게임을 예시로 드셨냐고요. 지능에 관련해 손가락 다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고 억지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공부는 그러니까 조금 더 지능에 관련돼 있는 분야는 게임, 롤, 배틀그라운드 이런 거보다는 공부 쪽이나 뭐. 아, 공부 쪽은 님이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공부라는 것은요, 사실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공부는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한 어떤 수단과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님이 공부하고 싶어서 공부했습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나는 공부할 거야 하면서 공부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프람님. 게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프람님. 예예. 예?
프람님은 굉장히 반사회적인 인물인 것 같아요. 왜냐면 예, 맞아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본인 굉장히 반사회적인 인물이신 것 같은데. 아니, 까지 마시고 그냥 반박을 하세요. 반박이 아니라 반박을 할 수가 없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시는데 그런 궤변을 누가 반박을 합니까? 반박을 하셔도 본인이 자꾸 말꼬리 들어잡고 이상한 소리만 자꾸 궤변을 내뱉으시잖아요. 아 근데 그러면은 님은 공부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아니, 누가 여자랑 남자랑 지능 차이라고 방제목이 되어 있으면 좀 예시를 들더라도 게임 쪽보다는 인류의 어떤 기여를 하고 발전을 하고 그런 학자나 박사나 과학 분야나 이런 분야 쪽에서 예시를 드셔야지. 무슨 대도 않는 롤 게임 얘기를 하고 계시냐고요. 본인이 지금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서 그랬어요. 사실은 제가 게임을 이제 잘 못하니까 그런 건데, 사실은요 뭐 사회적으로 이렇게 기여를 하고. 아, 저는 방장님 같은 분들 진짜 좀. 아니, 그러니까 저는 방장님 같은 분들 인터넷 끊었으면 좋겠어요. 인터넷을 끊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왜? 철저하게 도태되고 철저하게 그냥 고립됐으면 좋겠어요, 사회에서. 왜냐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지금 나이 때도 사실은 그렇게 그랬잖아요. 나이를 많이 먹으신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분들은 세상에 불만만 있고 그 탓을 오로지 남들에게 대거든요. 그리고 되게 쓸데없는 시간을 계속 보내시면서 제가 인신공격 저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방장님 자꾸 인신공격을 하게 만드세요. 진짜 어떤 삶을 사시길래 이런 항상 토크온에서 이러고 계세요? 방장님 그 저기 논점 흐리지 마시고. 아니 어차피 이거 진짜 전체 여자분들을 싸잡아다 이렇게 그 깎아내리시는데 방장님 이러다가 크게 저항받아요. 제가 이 영상 가지고 여성가족부에다가 올려봐요. 여성폭력방지법이라는 게 있어요 방장님. 12월 25일부터 시행됐는데 방장님 제가 이거 영상 따다가 진짜 한번 제출해볼까요? 왜 그렇게 여자에 대해서 혐오를 하세요? 너무 불순해. 너무 불순하고 너무 불쾌하고 너무 음흉하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인천다울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남자가 지금 뭐 건물을 만들거나, 아니 여러분 세상에 지인생 하나 건사하지 못하고 몇 살인지 물어봐도 몇 살인지 대답 못하고 쫄아가지고 대학교 어디 나왔냐고 물어봤더니 그거 말 못하고 어버버거리는 새끼가, 밖에선 아무런 존재감도 없는 새끼가 집구석에서 그냥 인터넷 랜선만 꽂으면 여포가 돼가지고 남의 땀과 노력 존나게 비판하고 존나게 평가하고 네가 뭔데요? 네가 뭔데 여자 전체를 싸잡아다가 지능이 떨어지느니 뭐니 이딴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불쾌감을 조성하세요? 그러니까 네 같은 새끼 만나면 CCTV 없는데 존나 패고 싶다 이거예요. 난 예? CCTV 없는데 안 있을 건데? 뭐 저렇게 하나? 술 처먹고 저렇게... 세상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다고 할 때, 아니 니는 니 얼마나 잘했길래 이런 가치관이 니 대가리 속에 자리 잡았을까요? 아니 욕하지 마시고요. 그 본능만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자리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알겠어 방장님. 그러면은 본인은 인생 살면서 이런 게 뭐 있어요? 저는 중학교 때 풋살대에 나가서 우승한 적 있어요. 잃었잖아요. 저는 진짜 유사 인류라는 생각이 들어요. 방장님 남의 흉을 거죠. 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거거든요. 자기 아니, 주제 파악이랑 자기 분수를 알아야죠. 아니 까놓고 얘기해서 5대5 풋살을 해도 여자가 남자를 이길 경우는 없어요. 풋살 얘기가 왜 나와 또. 신체적인 발달에 따라 다른 거고요. 신체적인 발달을 따라서 그냥 신체적 발달했다고 지능이 발달된 거. 아니 이 새끼 대가리 낙뢰 맞았나? 방장님 대가리가 무슨 피래침 대가리예요? 아니 아니고요. 아니 언제 어느 날 무슨 충격이 가해졌길래 이런 병신 같은 소리를 자꾸 토콘에 들어와가지고 남들에게 전파하고 계시냐고요. 아니 저번에도 제가 이런 방 아주 초지일간 멍청한 소리만 자꾸 내뱉고 계시잖아요 아까부터. 당신이 말이 지금 당위성이 있습니까? 이러다가 방장님 진짜 크게 한번 화를 입어요. 뭔 짓을 하나? 카르마 모르세요 카르마? 방장님 이러다가 진짜 정말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라 한번 크게 대이십니다 방장님. 예? 업을 쌓지 마세요. 방장님조차가 이미 여자가 남자보다 지능이 떨어진다라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 못하고 막연한 주장만 있잖아요. 무슨 5대5로 풋살 뜨면 이긴다. 오, 남자랑 5대5로 풋살 뜨면 이긴다. 게임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그 게임을 더 못하기 때문에 지능이 떨어지는 것이다. 이런 개같은 소리를 하세요. 님 오버워치 6명 여자 데리고 와봐요. 님 다 내가 여기 있는 남자 5명 오버워치로 뜰래니까. 게임 안 돼요? 와... 안 되잖아요. 아 이 새끼 무슨 사료 먹고 자랐나? 아니 방장님. 아 거의 말하는 짐승인데 여러분들. 아니 방장님 이 새끼 거의 말하는 삽살개인데요 여러분들. 이 새끼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을까?
방장님. 네. 그 방장님에 이런 말씀 드릴게요. 그 넘치고 무가치한 시간의 여유 속에서 서서히 죽어갈 거예요, 방장님. 서서히 죽어갈 겁니다, 방장님은. 아니, 인천나월 저거는 프로 국발러야. 여자 존나 대변하는 거지 그냥. 근데 어쩌면 방장이 참 불쌍한 새끼인 게 보통은 토크온을 할 때 이렇게 혼술하면서 지 혼자 술 먹으면서 너 같이 술 먹어줄 친구 없지 방장아? 어? 너 여자친구 한 번도 사귀어본 적 없지? 너 여자 손도 못 잡아봤지? 너 얘네가 너한테 그렇게 대답해주고 네 말에 이렇게 화답해주고 어? 너한테 말 걸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지? 네가 방제목 이렇게 자극적으로 걸어놓는 이유가 너한테 말 걸어줄 사람이 필요해서잖아. 내가 아까도 말했지. 그 넘치고 무가치한 시간 속에서 서서히 천천히 넌 죽어간다고. 어? 정상인 척 하지만 너도. 정상인 척 하지만 너도? 그럼 너 스스로가 너 지금 비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네? 너 그 습하고 어두컴컴한 방에서 반복되는 자유행위와 의미 없는 이런 말싸움들 이런 걸로 네 하루의 양분을 채우고 살아가고 있지? 너 진짜 쓰레기 새끼구나. 너 부모님한테 죄송한 생각도 안 드니? 너도 어차피 똑같을 거 아니야. 여자 없으면 나 만나주는 여자도 없고 말 걸어주는 여자도 없고 일생의 여자랑 아무런 시그널도 없으니까 여자가 점점 미워지지. 이젠 네가 선택인 거 같고 그러지. 근데 넌 도태된 거야. 넌 고립된 거라고 임마. 네가 뭔데? 네 나이 때 다른 애들은 밖에 나가서 뭐 데이트하고 막 그러고 있지. 거기 그렇게 행복하게 잘 지내는 사람들 보면 막 빡치고 그러냐? 왜 나는 안 만나줄까? 네가 근본적으로 생각해봐. 왜 너를 안 만나는지. 너 같으면 널 만나겠냐? 너같이 열등한 새끼를? 그게 아니고 우냐? 근데 울지 말고 말해봐. 아니 저번에도 나한테 그렇게 말하니 어? 아씨 니가 미안하다. 니가 그렇게 잘났어 씨발. 근데 한심한 새끼 씨발년이 나갔네. 나갔어. 한심한 새끼. 방장님조차가 이미 여자가 남자보다 지능이 떨어진다라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 못하고 막연한 주장만 있잖아요. 무슨 5대5로 풋살 뜨면 이긴다. 오, 남자랑 5대5로 풋살 뜨면 이긴다. 게임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그 게임을 더 못하기 때문에 지능이 떨어지는 것이다. 이런 개같은 소리를 하세요. 님 오버워치 6명 여자 데리고 와봐요. 님.